무서운 소리 바삭바삭 과자 씹는 소리도 나면서 톡톡 알갱이가 터지는 소리도 나네요. 맛은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것 같으면서 단맛이 조금 느껴져요. 물로 깨끗이 씻어볼게요. 이것의 정체 눈치채셨나요? 구슬 소리 같기도 하고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씹으니까 알갱이 터지는 소리가 났던 이것은 바로 화성에서 온 쌀 수양미였습니다. 이 수양미로 말할 것 같으면 잘 들으세요. 농산물의 시장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화성시만의 특화된 브랜드인 햇살 드릴을 내세워 쌀을 개발했는데 그게 바로 수양미입니다. 수양미는 빼어난 향이 나는 쌀이라는 뜻에 걸맞게 은은한 팝콘향이 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는 12.5%의 낮은 아밀로스 함량을 가지고 있는 신품종 향미인 골드킹 3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용 이식률 값이 높아 재배의 안정성과 더불어 수량성과 밥맛이 기존 품종보다 우수합니다. 화성에서 온 소리